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오늘은 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선호하는 뭔가 애완, 견이나 혹은 우리 친구들 뭐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거나 한다면 뭔가 아 선생님 저는 이런 종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과학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닮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는 그 예시들을 보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요. 여기 말과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앞말 그리고 수탉나귀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입니다. 근데 이 노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노새는요 번식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손을 낳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봤더니 지금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가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어떠한 생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 어버이 세대를 같은 종이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지금 번식 능력이 없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입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무슨 뉴스였냐면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라이거라고 하는 또 생물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거 역시 앞에 노새와 조금 비슷해요. 보니까 번식 능력이 얘도 없어서요. 자손을 낳지 못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결국 이것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어버이 세대였던 사자와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 예시만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암컷인 말이랑요. 수컷인 얼룩말이에요. 말과 얼룩말. 우리가 이미지만 한번 떠올려봐도 우리가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생김새가 비슷하다면 그 생물이 정말 같은 종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손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암컷 말이랑 수컷 얼룩말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 전체적으로는 말을 닮았대요. 그런데 다리와 등 부위에는 얼룩말처럼 줄무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조스라고 하는 것은요. 새끼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 말과 얼룩말은 같은 종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의 사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기로 했던 종의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우리 친구들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되거든요. 그럼 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물을 분류할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을 것이고 점차점차 그 규모가 커서 생물을 분류하는 더 큰 단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먼저 가장 작은 단위를 보는 건데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연 상태에서요.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 우리는 그런 상태를 바로 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아래 그림에서도 여기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종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 이런 종이 모이면 우리가 또 다른 분류 체계에 속도 있는 거고
거고 과도 있고 목도 있어요. 강도 있고 문도 있고 개라고 하는 분류 단위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아,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종인데 그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통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우리는 그런 무리를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종이었다면 가장 큰 단위도 무엇인지 정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는요, 우리가 바로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경개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를 그냥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다섯 개의 개로 구분할 때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등의 다섯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얘네 각각의 개가 어떻게 분류되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요. 아,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 종부터 해서요. 가장 큰 단위, 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과 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학습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이었습니다.